안녕하세요, 수다쟁이 쭌입니다. 오늘은 생일이 똑같은 운명적 아이돌 탑7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레드벨벳의 슬기와 에이핑크의 손나은인데요. 두 사람은 생년월일이 1994년 2월 10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. 생일은 똑같지만 각자 무대 퍼포먼스 방식은 다른데요. 2월 10일생 두 사람의 활약 화이팅! 두 번째는 B2B의 서은강과 인피니트의 장동우인데요. 두 사람은 생년월일이 1990년 11월 22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. 은강이와 동우 모두 뮤지컬로 영역을 넓혔는데요. 은강이는 예능감까지 뛰어납니다. 11월 22일생 두 사람의 활약 화이팅! 세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비와 세븐틴의 조수아인데요. 두 사람은 생년월일이 1995년 12월 30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. 나이는 같지만 비가 데뷔 연수는 더 긴데요. 12월 30일생 두 사람의 활약 화이팅! 네 번째는 구구단의 미나와 위키미키의 김도현인데요. 두 사람은 생년월일이 1999년 12월 4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. IOI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. 12월 4일생 두 사람의 활약 화이팅! 다섯 번째는 아이콘의 정찬우와 아스트로의 문빈인데요. 두 사람은 생년월일이 1998년 1월 26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. 180이 넘는 큰 키와 서브보컬이라는 공통점도 있는데요. 1월 26일생 두 사람의 활약 화이팅! 여섯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제이홉과 세븐틴의 도경과 번호인데요. 세 사람은 태어난 해는 다르지만 2월 18일생으로 생일이 같습니다. 제이홉이 94년, 도겸이 97년, 번호이 98년생인데요. 세 사람은 출생지도 나이도 다르지만 생일 파티는 같은 날 하겠네요. 2월 18일생 세 사람의 활약 화이팅! 일곱 번째는 여자친구의 예린과 엄지인데요. 두 사람은 태어난 해는 다르지만 8월 19일생으로 생일이 같습니다. 예린이 96년, 엄지가 98년생인데요. 같은 그룹에서 생일이 같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. 이상으로 생일이 똑같은 운명적 아이돌 탑7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. 다음에도 수다쟁이 쭈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